때마다 그렇지만 여기가 참 좋습니다. 보세요. 노숙들요. 아, 참 좋죠. 뭐 하수홍사가 뭐가 막 이렇게 놓고 난 뒤에 아직까지 그 포장을 안 해놓고 있네, 그죠? 임시 포장 이래가지고. 7월 28일 7시 18분 부인사 예산 3분을 엽니다. 아, 오늘도 막 완전히 쨍쨍하네요. 완전히 막 아궁이다, 아궁이. 자, 오늘도 산에 가신 부사님들 안지산행 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자, 해탈문. 모는 일상에 세계에서 모든 것을 잡는과 여러가지 복잡함 버리고 사바세계에 들어오라는 어떤 그런 해탈문. 자, 여기 이제 천년고찰 봉해사입니다. 아, 이거 물소리나 들어도 막 시원합니다. 보세요. 꼬맹이들 하고 좀 뭐 나이 좀 되신 분들하고 예, 많이들 찾는 곳인데 이 현상 봉인사 하이라이트 그 폭포 세개 4개 있죠. 자, 한번 볼까요? 아니, 물이 그래도 흘러가네. 무풍. 저, 건너, 저, 이제, 잠놈. 저, 왜, 저게, 이제, 선일 때. 저, 요, 계단 따라 올라가면, 이제. 연산 구름다리. 아, 여기, 이제, 가는 폭포. 조회 가면 이제 연산 외우에 선일 때 조금 지금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익수자들 저 손잡이 있고 예, 쭉 막대기를 내밀어 가지고 예, 붙잡으면 당길 수 있도록 이렇게 했네. 와우 와우. 정선 가빈추 한번 보자. 어딨노? 저 내려오면 타고 내려왔어. 요 어디 있을 건데 보자. 안 보이나? 아, 여기 보이네. 정선 가빈추. 위치는 이렇습니다.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제가 합니다. 요 웅덩이에서 위로 저기 이제 갈라진 그 틈 사이로 쭉 올라가면 한번 보세요. 이 남흑성이가 그 한자 옆에 정선 가빈추 이제 찾겠죠? 후에 이제 소흥강 전망대 옆으로 요래 해가지고 한번 보십시다. 자, 요래 해가지고 원래 옆에 좌측 저기도 이제 물이 내려왔는데 더 큰 게 하나가 저래 있다. 가운데 징계다 보니까 네, 그럼 여기에 큰 웅덩이 있거든요. 이제 이걸로 봐서는 예, 요새는 이제 물이 저리 이제 못 내려오고 요렇게 내려옵니다.
이게 이제 학소대죠. 학소대, 학이 논대에서 학소대. 그다음 옆에 여기 이제 비하대, 저 앞에 건너가면. 자, 영산구름다리. 저 위에 그, 저, 뭐고. 소금을 전부 다 땡겨볼게요. 사람들 있나, 없나, 아무도 없네. 바람 한 점 먹고, 습도도 높고, 햇빛에 살갗을, 예, 들이대니까 망언이니, 뜨겁다, 뜨거워. 여기가 뭐고, 저가, 저가 뭐 올라서고, 뭐 여기 올라서고 하네. 와, 지금. 제가 뭐 바람 좀 불러나. 와, 바람 한 점 없다. 나뭇잎 한번 보세요. 꼼짝 안 한다. 사님 계시나? 아이고, 이거 지붕 밑에 더 뜨겁네. 예? 아이고. 이건 바람 좀 불러나 했더만, 바람 한 적 없대. 아이고, 이놈은 내 연산아. 그거는 그래도 좀 있네. 자, 8시 40분. 자, 승일대를 뒤로 하고. 자, 빨리빨리 내려가죠. 멋지죠? 아이고. 승일대야, 안녕. 청아계곡 한번 보세요. 뭐, 이거 완전히 여름 산행 최고의 산행지가 아닐까. 완전 절경입니다. 절경. 동로 바로 옆에 깨끗한 이런 계곡이 있다는 것은 포항시민으로는 큰 복입니다. 계곡이 저기 봉에서부터 해가지고 저 위에 수목원까지 약 한 15km가, 예, 크고 작은 폭포와 소가 있는 내연산 청아계곡. 우리 포항 시민들이 가꾸고 잘 보살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앞전에 그 이제 군립공원에서 이제 시립공원이 되었는데요. 뭐 시립공원이든 국립공원이든 여름철 그 일반인들 또 산악인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예, 뭐 속된 말로 엄청 옵니다. 이거 지금요. 예, 강한 버스든 해서 뭐 이분들이 일부는 또 산행을 또 하시겠지만은 계곡이 너무나 좋다 보니까 뭐 갖고 온 뭐 음식물 좀 갖고, 예, 계곡에 이제, 예, 심들 하시는데, 예, 하시는 건 좋습니다. 막 발 좀 담그고, 손 좀 이렇게, 예, 담그고, 막 이런 건 다 좋은데, 아침에 안 그래도 그 산악인들인데요. 뭐, 배낭이 상당히 크네요. 뭐, 박산행 하시는 분들인가요? 뭐, 보이 그, 좀 이래 실례를 하는데, 위통을 벗고 이래요. 우리가 말하는, 속된 말로, 이제, 알탕, 예, 이분들은 그래도, 예, 이듬만 벗고, 몇 분이 그래, 퐁당퐁당 하시는데, 조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더우니까, 예, 조금 이렇게, 수건으로, 몸을 좀 닦아낸다던가. 암튼, 계곡에, 물론 치사는 또 할 수 없고요. 그 이래 좀 시민의식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또 먹고 남은 음식물들 또 쓰레기 찌꺼기 이런 것들은 꼭, 예, 가져가셔서 청정 그 계곡, 예, 내연산 청아계곡 우리가 잘, 예, 보살피고, 예, 안경, 예,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보세요. 여기는 지금
여기까지 하기야 뭐 올라오기는 조금 힘들고요. 산악인들 간혹 내려가서 이제 손발이나 조금 이렇게 담그고 이렇게 하시는데 시원하죠. 비가 모아야 되는데 또 한번 싹 하나씩 끼고. 물론 뭐 저 중부 지역하고 뭐 저 호남 지역에는 수해가 나가지고 난리인데, 우리 여기 포항도 뭐 앞서 몇 년 전 아픔을 겪었다마는 그런 너무 큰 비보다는 적당하게 비가 좀 와줬으면 아유 좋겠습니다. 자, 여기는 전에 그 뭐고 이걸 뭐라 하나 망태기에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다리카기보다는 건너갈 수 있도록 해놨는데 워낙 물살이 세가지고 밤부터 떨어져 나가고 지금 여기 또 이렇게 정비를 좀 해놨네, 그죠? 뭐 해놔본들 물이 조금 많이 오면 또 신발 벗고 건네야죠. 자, 저는 오늘 여기서 이제 선일도로 해가지고 내려가죠. 미행사 숲길 안내도 조사님 두 분이 가신다. 바이바이. 그 앞전에 그 뭐 한 30억 들어가지고 여기 뭐 등로 정비하고 그 선일 때 정자 짓고 뭐 이래 할 때 바닥 한번 보세요. 이거 뭐 불을 이렇게 해놨는데 이거 말짱 속된 말로 도루묵 예산만 낭비했습니다. 예, 뭐 밤에 여기 불 여기 넣어본들 뭐 누가 옵니까? 아이고 참 이렇게 보여주기식. 물론 어차피 예산은 투자됐고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마는 우리 공무원들 탁상 행정 좀 제발 다들 뭐 수고들 하시는데. 자, 요래 해가지고 이제 삼지봉 올라갈 수 있고요. 2.5km다. 실폭포는 여기 2.3km 다시 이리 가야 되고. 자, 저는 전망대까지 700 고! 그냥 또 산행하면 될 텐데 또 시잘뜨겁네 또 소리 했다. 제 생일 때에서 본 연산폭포 한번 땡겨볼까? 어이야. 보현암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보경사까지 30분 돼 있네, 그죠? 자, 가서 소나무 적시고 에 이거 뭐고 연기가 나오노? 이거 불 뗐나? 아, 이거 영남의 시사 유튜브 부처님께 예, 비옵나이다. 시청자분들 또 구독, 좋아요 부처님께 비옵나이다.
9시 30분에 그죠? 자, 벼현암을 뒤로 하고 여기서 보게서까지 막 한 30분 걸린다는데 이러면 막 물만 보도 막 시원하다. 자, 요 앞에 여기 이제 상생폭포. 자, 상단 부분 되겠습니다. 저 이제 밑으로 나 꿀이 떨어지죠. 잘 지냈나? 아니, 입장이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이제 차 겨우 있는데. 예, 뭐, 물 많이 차면 또, 물론 뭐, 사람이 들어가겠지만, 지금 뭐, 이 정도 돼가지고, 이제 인명 구조 거치대 해가지고, 사용하라 했는데, 이거 뭐, 어디 날아가 빠져가지고, 빗바람은, 에이구, 참나, 뭐, 포항시, 이거 언제 거고, 이거. 이게 돈 몇 푼 하노? 그저 이렇게 형식적으로, 안에 유사시 어떤 불미스러운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회피하려 하는 어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뭐고, 이거 언제 끄고, 이거. 출입 위험 지역. 그, 뭐, 본인들 알아서 합니다. 요새 지 목숨 다 알아가지고, 본인들이 알아서 하지. 죽을 짓을 누가 하나. 군데군데, 그런, 저런, 이제 구조대, 이제, 그렇게 있는데. 여기는 뭐 들어가 본들 얕아가지고 아이고 한 별로네. 여기만 가면 이제 봉행사. 아, 오늘 보니까 그 7월달 넷째 주 일요일날. 예, 다들 7월달 보면 이제 산악회들 보면 야외에 많이 가죠. 뭐 계곡으로. 아, 뭐 어디 저, 뭐 펜션이나 뭐 이래 하나 빌려가지고 하루 이제 회원들 간에 이제 뭐 맛있는 거 먹고 단합대회도 하고 뭐 놀이도 하고 평소에 이제 1년 동안 산에 했는지 온기 보충을 넣고, 보통 뭐, 닭도 뭐 먹고, 뭐, 전복, 해삼, 산해진비 다 가가지고, 그죠? 먹고는 그 뭐, 놀이도 좀 부르고, 뭐, 윷놀이도 하고, 보물찾기도 하고. 보니까 오늘 전부 다 그 야외에 많이 갔네. 그래, 좋고, 조용하다. 전부 다 뭐 물속에 다 들었네. 빗발은 인명구조용 주벅 하나, 머럭 하나, 뭐. 지금 시간 10시 5분 봉행사 해탈문 10시 5분 오늘도 우던 날씨지만은 무탈 산행을 하게 해주신 예연사 사신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남이시사 구독자 시청해주시는 모두님들 건강하시고요. 무더운 여름 잘 챙기시고 하시는 일들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게 뜨겁다, 뜨거워. 아유, 지금 완전히 차례 산이 났다. 와.
여기 뭐 포항시 공업과에서 뭐 자연 뭐 뭐가 뭐 관찰 학습인지 뭔지 이렇게 만들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렇게 하고 있다 그죠? 아이고 계단지 뭐 경주가 저기고 이거 꽃단지 만들려고 하나 세우라 하고 있네. 전에 그 포항 지역 뭐 언론사에서 이거 뭐고 이거 가림막 쳐놨는 게 뭐고 이 공가가 뭐 넘어온다는데 바르게 이제 뭐 세워졌나 넘어와서 혹시 지나가는 여기서 보행자들 뭐 다친다 뭐 이렇게 샀더만. 그 뭐 이제 크고 작은 뭐 식당들이 이렇게 있는데 뭐 다 나름대로 자기들 단골 있습니다. 운수만 가든 페북에 뭐 올라온 데 보면 여기 뭐고 아이고 아침에는 뭐 주차장이 비어있지만 지금 보세요. 꽉 찼다. 산악에 버스들이 많이 안 보이네. 맞네. 오늘 전부 다 야외 같아. 몇 대만 보이고. 저는 여기 완전히 뭐, 뺄 데가 없어가지고. 아, 오늘은 뭐 많이 홀빈하네. 아이고, 전부 다 뭐. 강으로, 계곡으로, 산으로 다 갔나 봐요. 많이 조용하다.